제가 적정 축의금 계산 공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미래에 받을 축의금의 현재 가치를 따져서 그 현재 가치만 낸다. 이게 첫 번째예요. 2018년 기준의 물가 상승률이 1.5%예요. 예를 들어서 뭐 3년 뒤에 5만 원을 받는다라고 따지면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그게 얼마냐? 5만 원을 1 더하기 1.5%의 제곱승으로 나누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가치로 한 4만 8천 원이 되게 되고 4만 8천 원을 납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? 이 현재 가치로 따진 거에서 신분도를 따졌을 때 이 사람이 내 결혼식에 올 확률이 한 80%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로 계산한 현재 가치에 올 확률인 80%를 곱해서 한 3만 8천 원의 축의금이 나오게 되는데요. 만 원 깎아서 3만 8천 원을 내시는 게 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평균 경조사비 7만 3천 원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30살부터 60살까지 내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.0154 1년차 30 대략 한 3,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. 평균 경조사비 수입이 대략 한 1,500만 원 정도 된다고 발표가 얼마 전에 났었잖아요. 그럼 결혼식 몇 번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시죠? 10만 원의 축의금을 현금 대신 현물로 대체할 경우에는 약간의 절세 효과가 있어요. 제일 좋은 거는 문화상품으로 현물 접대비를 대체를 할 때 지출액 대비 한 4.5%의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0만 원 현금 봉투 대신에 마음을 담은 10만 원짜리 책 아니면 뭐 요새 방탄소년단 티켓 같은 것으로 뭐 K-POP 부흥 효과도 좀 주시고 하신다면 10만 원 지출 대비 4,500원의 절세를 하실 수 있다는 어떤 계산 결과가 나왔고요. 아무래도 정확하게 현재 가치로 따져서 그 값어치를 계산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우리 문화에서 가지는 의미가 좀 더 깊지 않나